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선생님 저는 피아노, EP, 오르간 뭐 이런 건 어떻게 좀 하겠어요? 근데 스트링, 브라스, 패드는 어떻게 연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이 피아노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이란 게 아니라 한번 이 말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피아노를 수십 년만 쳐오셨지만 피아노란 악기는 원래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건반을 치고 G소리를 책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원래 악기가 그렇게 생긴 건 어때요?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악기가 원래 그렇게 생긴 건 어떡합니까?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저걸로 연주를 했기 때문에 노트를 더 많이 치는 건 익숙한데 건반을 치고 나서 뒷소리를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피아노 선생님들인데 만약에 학생한테 너 오늘 솔 연습해 하면은 잘리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 바이올린 선생님의 얘기가 되죠. 왜냐면 바이올린 학생은 이 솔 음정을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또 동일한 음량으로 유지시키는 롱톤 연습을 해야 됩니다. 관악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이고 학생이고 아 소리가 출발부터 사라질 때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익숙한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피아니스트들은 보통 그렇지 않죠.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코드를 먼저 누르고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피아노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벌써 게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소리를 변화시켰죠. 사이저에 탑재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타라든가 베이스, 브라스, 스트링, 그리고 클라비넷, 오르간 여러 가지 악기들이 역사도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어떤 연주법이나 그 구동 원리도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뭐 인터넷이나 또는 그 실제 연주자들한테 한번 들어보면서 또 말도 나누면서 배워보시면서 신디사이저로 그걸 좀 리얼하게 표현해보자라는 것만 연구해봐도 이렇게 재밌게 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색들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콰이어 음색 중에 물론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이런 우후한 것도 있지만 약간 재즈 보컬의 소켓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욕 아닙니다. 랜덤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음 들어봅시다. 신장에 걸렁걸렁해요. 집에서 연습하다 민원 들어왔어요. 좋아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음색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건 좀 아쉽고요. 이번에는 신디사이저로 이제 음색을 골라서 잘 연주하는 거는 얘기를 했으니까 섞어봅시다. 섞어야지. 어떻게 섞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좀 뻔하듯이. 네. 뻔하디 뻔한 피아노랑 뭐 스트링 같은 거 섞어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섞였어요. 지금 제가 음색을 3개 섞었습니다. 피아노, 일렉트릭 피아노, 스트링. 들리시죠? 근데 이거 굉장히 뻔한 조합이에요. 여러분들도 교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스트링이 피아노의 뒤에 백으로 받쳐주면 소리 예쁘겠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벨 같은 일렉트릭 피아노 섞여 있으면 반주하기 참 좋겠다. 뭐 가요나 뭐 CCM 발라드나 이런 데 굉장히 좋은데 여기 보시면 요새 악기들 보면 메인 볼륨 슬라이더 말고 똑같은 게 막 4개씩 막 8개씩 달려있습니다. 이거 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이거 이때 믹서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음색은 3개밖에 안 섞었기 때문에 이 3개를 내리면 안 납니다. 1번에 피아노, 2번에 일렉트릭 피아노,
3번의 스트링.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피아노랑 스트링을 섞는 이 뻔한 조합에 각 파트의 볼륨만 조절해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연출이라고 하면 분위기를 살리는 거죠.
근데 일렉트릭 피아노로 조금 건반을 세게 칠 때만 나온 게 세팅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살살 칠 때 피아노만 나와요. 세게 칠 때 피아노랑 일렉트릭 피아노가 같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성을 담아서 연주를 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천상 찬송하는 것 같은 거. 제가 이렇게 시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즈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물론 실용음악 쪽에 좀 도발 트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하는 연주 테크닉은 다 실용음악, 재즈 이런 쪽에서 기반을 해서 나온 것들이고요. 다양한 장르와 코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응용해서 연주를 즉흥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조 교수님 있으신 책에 모든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저와 같은 이런 연주를 하실 때는 그 반주의 비밀을 연구를 하시고